상상 초월 오늘의 별난 음식은요. 등장부터 시선 집중. 눈을 사로잡는 거대한 자태를 뽐내며 등장하는 이 음식. 언뜻 봐도 그릇을 수북하게 채운 재료들을 보아하니 뭔가 특별한 음식인 듯한데요. 이게 뭡니까? 초대형 물회예요. 초대형 물회요? 얼마나 크길래요? 네네, 초대형 물회 맞습니다. 일반 물회는 조리 가려. 제철 맞은 생선이 날카로운 손끝에서 회로 재탄생. 여기에 산낙지, 천복 등 해물 친구들까지 합세했으니 이 모든 걸 담아낼 커다란 장독 뚜껑이 등장하며 비로소 완성되는 맛의 하모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한 그릇에 파다를 모두 담았다.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짜릿함까지 품은 이것이 바로 초대형 물회 되시겠다. 오. 어? 아니, 일단 엄청난 크기의 물회 바다인데요. 크기에 맞게 양은 또 얼마나 많은지. 들어가는 회, 해물이 무려 8종류. 우와, 아니 종류도 많지만 정말 장독 뚜껑 크기가 정말 큰데요? 진짜 완전 엄청... 초대형 맞네요. 여름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여, 물회 바다로 모여라. 가고 싶네요. 장독 뚜껑 속 파도치는 물회가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리니. 눈으로 충분히 즐겼다면 지금부터는 손과 입이 나설 차례. 먹는 순간 느껴지는 진한 바다향은 말이 필요 없다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이었겠네요. 박수의 엄지척은 기본. 물회하면 또 요 국물 빠질 수 없잖아요. 새콤달콤한 맛으로 손님 입맛 취향 저격. 청초 자주 가는데 청초 갈 필요 없네요. 너무너무 맛있고 시원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이거 무슨 장독대에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니까 비주얼도 좋고 양도 너무 푸짐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크기도 왕, 맛도 왕. 초대형 물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장독 뚜껑에 바다를 담아낸 초대형 물회는 회와 해물을 담당하는 남편과 요리를 담당하는 아내, 이 부부의 손에서 탄생했소이다. 손님분들이 초대형 물회가 모양도 엄청 예쁘고 맛도 엄청 좋다고 칭찬 엄청 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궁금한 게 장독 뚜껑을 왜? 원래는 일반 그릇에 나갔어요. 맞아요. SNS가 한참 이제 활발하게 번질 때인데 그때 저걸 쓰면은 비주얼도 좋고 해서 서너 가지 들어갔던 야채도 장독대가 크니까 야채도 많이 넣고 다른 재료도 또 좀 더 많이 넣자 해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장독대 뚜껑 하나만 바꿨는데도 손님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사진 찍기도 좋죠. 별난 물회를 만들기 위해 장독 뚜껑에 재료를 하나 둘 채워 넣다 보니 지금의 초대형 물회가 됐답니다. 그렇게 넉넉한 인심으로 탄생한 초대형 물회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 인증사진 기본이고요. 지금 올려야죠. 여름이면 물회를 찾는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보양식이 따로 없다나 뭐라나. 그러니까요. 전복에 낙지. 체면 불구 먹다 보면 아찔함에 정신이 번쩍 드는 이 맛. 그리고 물회를 먹다 심심할 때쯤 남은 국물에 서비스로 나오는 냉면 사리를 넣어주세요. 어우, 갑자기 입에 침이 확 고여요. 요 물회 냉면이야말로 평양냉면, 함흥냉면 부럽지 않은 맛으로 한 번 먹으면 그 맛에 푹 빠지게 된다는데요. 낚시에서 막 먹고 물회도 해먹고 하는데 진짜 거기 현지에서 먹는 맛? 입에 착 달라붙는 맛, 그런 맛이에요. 해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싱싱하고 진짜 바다 향기가 나면서 입에 쫙쫙 달라붙고 진짜 살아있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살아있네, 그런 맛. 말 그대로 입에 착 붙는 신선한 맛의 비법은 뭘까요?
사장님. 네. 이 손님들이 회가 막 엄청 맛있다고 또 신선하다고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 물회는 자연산만 쓰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근데 자연산만 쓰시는 거예요? 그럼요. 못 믿으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는 사장님. 자, 보시죠. 자연산 화로가 맞습니다. 오, 보이시죠? 딱 봐도 싱싱하네요. 물 만났네요. 처음 자취인데요? 아, 이게 자연산이에요? 네, 이게 다 자연산입니다. 요즘 제철에 나오는 돌도다리, 놀래미, 버리숭어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요, 나왔어요. 이 물에 들어가는 재료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자연산 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다 자연산이 맞나요? 아이, 왜 이렇게 안 믿으세요? 아이. 따라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사장님을 따라 나선 곳은 수산시장인데요. 이곳에서 매일 신선한 생선을 가져오고 있답니다. 자연산 화로만 고집하다 보니 직접 발로 뛰어야만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데요. 매 눈으로 꼼꼼하게 선별 작업까지 한다는 사장님. 자연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돌도다리나 도다리 종류는 배가 자연산은 하예요. 얼룩덜룩한 거는 양식이에요. 양식은 좁은 곳에서 살다 보니 얼룩덜룩한 단점이 있다네요. 자연산 멍게는 뾰족뾰족하고 좀 크고 양식 멍게는 둥글둥글하고 좀 자라요. 다르네요, 확실히. 공들여 가져온 생선들은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도록 곧바로 수족관으로 옮기는데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에서 회를 꺼내는 사장님? 지금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거죠? 갑작스런 상황에 궁금 PD도 당황. 사장님, 저희 자연산만 쓴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얘 왜 갑자기 냉장고에서 나와요? 얘가 개라니까요. 수족관에 있는 생선을 4시간 이상 숙성시킵니다. 4시간 숙성이요? 손님 상에 내기 전 미리 활어를 숙성시켜내는 것이 또 다른 비법. 숙성을 거쳐야 살이 연해져서 식감은 부드러워지고 단백질이 분해돼 감칠맛이 좋아진다는군요. 물에 어울리는 최상의 식감을 찾아 고민한 끝에 알게 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숙성을 거친 회는 얇게 썰어내는데요. 회를 갑자기 접시에 던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숙성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본 겁니다. 잘 되면은 수분이 날아가고 찰져지면서 기름기가 약간씩 나오고 잘 붙습니다. 아하, 이렇게 접시에 딱 붙어야 잘 숙성된 맛있는 회라는 사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회를 만들어 볼까요? 17년 내공 사장님의 손놀림 몇 번이면 먹기도 좋고 맛도 가장 좋은 최상의 두께로 완성되는데 그 위로 각종 해물들도 우와. 차례로 자리를 잡으면 마지막은 금틀금틀 산낙지로 마무리! 완성된 물회는 골고루 섞이도록 야무지게 비벼주세요. 우와. 물회 한 입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물회를 먹게 만드는 맛의 종착점은 역시 물회 국물이라는데요. 내려가죠. 물회면 보통 텁텁한 맛이 많이 납니다. 고추장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집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감칠맛 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국물 맛이 추가되다 보면 그 회나 이런 것들이 묻힐 수 있는데 회 맛이 그 회 본연의 맛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말하는 국물 맛의 비법은요? 물회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배를 필두로 각종 재료들을 넣고 한약재도 많이 넣어주세요.